그럼 저 우리 거도 혹시 오면 이게 그거야. 셔플 리듬 사면이 네. 둥구닥 궁땅땅 이 리듬이랑 이글 쓰에 그러지 이글 쓰에 노시환 아 중간에 실패했구나. 좋아요. 아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극창 TV 팬이자 아 20년간 응원가를 주구장창 만들고 있는 모아이 사운드의 이수라고 합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20년 동안 그럼 응원가 작업을 하신 겁니까? 네, 한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다른 팀들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. 네, 엄청 했어요. 그럼 지금까지 만든 응원가 개수로 한 몇 곡 정도 될까요? 그거는 제가 어떻게 수량을 측정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응원가라는 게 일단 모든 곡들이 응원가가 될 수는 없고 또 이제 관객들과 호응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곡들을 추려서 여태까지 응원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좋은 곡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여러 팀들을 존중하고 또 그 많은 팬들을 다 존중하지만 또 특히나 이 홍창아 단장은 진짜 팬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. 특히나 응원가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도와주는 거지 사실은 홍창아 단장이 다 기획하고 구성하는 거예요. 그 팬들이 홍창아 단장의 이런 숨은 노력을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에게 홍창아 단장은 참 열심히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팬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저는 밤새 고민하고 노력하는 아주 훌륭한 단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예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혹시 이번 시즌 그 저희 2020 시즌 하나엑스 응원가를 지금 네 중에서 네 20년 동안 그 응원가 작업을 하신 전문가지 않습니까? 왠지 이 응원가가 히트 칠 것 같다 하는 응원가가 있나요? 근데 저는 제가 좋은 노래들은 현장에서 히트 친 경우가 별로 없어요. 그래요? 왜냐면 현장의 분위기는 또 여기서 음악을 듣는 거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작업한 거를 좀 들어보면 다 좋긴 하지만 김태균 선수 음악이 좀 귀에 좀 멋있게 들어오네요. 앞에만 다시 해볼게. 네. 오 한화의 김태균, 오 이글스 김태균. 좋아요. 뒤에 한번 해볼게. 네. 그럼 저 올해 거도 혹시 오면
한화의 김태균 레전드 김태균 와. 사랑을 했다. 아, 안 돼. 근데 그것도 되게 멋있었는데. 안타깝다.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좀 불미스러워.